자, 그러면 INFJ. INFJ. 전 저희 인사 안 하나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네. 그럼 자, 네. 이번 시간은 네. INFJ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INFJ. 제가 또 INFJ의 그 연애할 때에 대한 매력을 또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성은 공감 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성은 멍때? 멍때? 이게 무엇일까요, 선생님? 그냥 일단은 이거 살짝 여성하고 남성 좀 나누긴 나눴잖아요. 네. 이거죠. 여성 같은 경우는 뭔가 리액션이 있는데 네. 남성 같은 경우는 리액션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멍 때리는 같이 보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한 여학생들한테 들은 게 네. 한국 남성들이 이 부분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가 리액션이라는 거죠. 보통 리액션이 저 되게 예전에는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 몰랐잖아요. 네. 예전에는 제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좀 아니까 그게 정말 안 좋았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그러면 그래? 대박. 막 리액션이 없으니까 아마 멍 때린다는 편에 있을 것 같아요. 리액션이 없어서 자, 그러면 INFJ. 자, 연애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 힘들었어? 이거 정말 맛있다.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INFJ 스타일이고요. 아니, 그렇게 해라고. 너무 이제 이렇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랬구나. INFJ만의 특징을 그래도 리액션은 해라. 네, 리액션 좀 하세요. 왜 근데 공감, 오 맛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INFJ 선생님의 성향이니까 와 이거지 않아요. 근데 INFJ한테 이걸 강요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요. 난 못한다. 그냥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쌤들이 아침 8시 수업해서 12시에 밥을 먹었는데 이제 재종반 쌤들끼리 한 열 몇 명에서 밥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침을 굶고 저는 항상 갔어요. 8시부터 수업인데 4시간 플로우 수업하고 나면 얼마나 배고파요. 멸치 그 튀김 이런 것도 멸치 조림 하나 먹는데 제가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래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제 또라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쌤에게 오늘 전화해서 MBTI가 혹시 INFJ인지 물어봐야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아무튼 네. 자, 우리 이 INFJ가 이 I와 E가 살짝만 바뀌어도 공부를 하는 해석 방법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쌤이랑 또 잡생각이라는 키워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전문가? 비전문가가 생각하는 것들을 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INFJ는 네. N이니까 잡생각이 비슷하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근데 있죠. 이걸 질문으로도 막 꺼내지는 않고 혼자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나 비전문가가 이제 가고 있어. 자, 네. 그러면 잡생각이 얘들은 있다. 네네, 있죠. 그럼 얘들은 이 잡생각을 어떻게 활용하면 이제 뒤쪽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야기를 네. 한다면 잡생각이 그러니까 E랑 I가 다르니까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생각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좀 있죠. 그럼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잡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다가 그냥 학습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특히 E보다 I가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얘들은 그냥 성향에 맞춰서 네.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INFJ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미안해서 배려심이 참 강하거든요. 배려심이 네네. 좀 많다 보니까 선생님 피곤하신데 하나하나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않을까라는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접근하지 못해서 네.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풀다가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택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간다 안 간다라는 어찌 보면 그 패턴을 잡으면 네.
내 배려라는 부분이 강하게 자극되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기울기를 봤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버신 돈이 중요하냐 선생님이 중요하냐 이걸 물어봐요. 아, 정답 나오죠. 아 그렇게 네. 배려심이 강한 아이들이 INFJ. 네. 그래서 그 배려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배려를 생각하면 네. 그 외적인 건 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네. 좀 이렇게 공부에 대한 잡생각이나 좀 이렇게 다른 그 학습 방향이랑 다른 의문점이 있어도 그래도 네네. 그냥 질문을 좀 하면서 네네. 극복을 좀 더 하는 게 더 그렇죠.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쌤이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 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잡생각이다라고 하면 잡생각인데 저희 조교 중에 또 자, 또 INFJ가 있어요. INFJ는 일단 얘는 좀 많이 똑똑해요. 똑똑한데 공부를 하거나 저도 이제 통합학을 가르치니까 요즘은 수능은 두 과목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예를 들어 물리를 수능을 치르지 않았는데 제가 물리를 이제 현장에서 가르쳐야 될 때는 꼭 배려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꼭 나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오늘 수업 내용 다 보내주세요. 다 풀고 올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못 풀고 보통 조교들은 잘 모르겠어 잠깐만 하고 공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은 선생님 이렇게 저 미리 다 보고 선생님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다 해서 올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감동했거든요. 너무 자기 성향을 활용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친구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시면 선생님한테 민폐 끼칠 것 같아 제가 준비 열심히 해서 가겠습니다죠. 네. 근데 여기서 그 이상 못 가고 아 선생님한테 그냥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민폐지 않을까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죠. 네 생각의 전환이죠 따지면. 한 요 정도 선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생기거나 뭐 네.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께 좀 요청을 하거나 네. 사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절 못 하고 맞아.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 인프제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많아요. 네. 네 많아요. 그럼 바로 친구 관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인프제의 친구 관계는 선생님 어떻다고 생각이 돼요? 좁게 좁고 깊겠죠? ENFJ 같은 경우는 드러내면서 잘해주는 거고 네. INFJ는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느낌이죠. 너무 다른데요 성격이? 다르죠. 잘해주는 건 똑같지만 그냥 좀 드러내지 않게. 그러면 이 이제 사실 저는 이제 E이기 때문에 E는 정말 우리 반 애들 다 알아야 되거든요. 아닌가? 전 우리 반 아이들이랑 다 알아고 다 알고 다 인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반 아이는 내 친구지. 이 우리 반 친구 내 친구 이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내향적인 사람. 그러면 네. 인프제는 친구에 대해서 네. 또 저랑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르죠. 네. 네. 뭐 어떻게 생각을 대충 하는지. 일단은 INFJ 선생님 성향은 드러내고 네. 나 실망하는 것도 드러내지만 네. INFJ는 조용히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나 그리고 상처를 받아도 스스로 혼자서 삭히다 보니 네. 그런 경우가 좀 더 차이가 있죠. 그러면 친구에게서 더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친구에게 제가 정확하게 좀 제 표현을 드리자면 친구에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뱉지 못해서 그 생각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거죠. 잔해가 많이 남는 거죠. 이건 혈액형으로 치면 A형 아닌가요? 혈액형 잠시만요. 심리하는 사람한테 혈액형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안 되죠? 네, 안 되죠. 아 근데 네. 쌤이 인프제 친구 관계 이야기를 했을 때 저의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나요. 한 달 동안 나한테 한 3개가 쌓였어. 근데 갑자기 얘가 손절 치는 완전 손절은 잠수 아닌데 타요. 잠수 타요. 네 잠수를 타요. 그럼 왜 그랬어 그러면 나중에 또 몇 달 지나서 뭐 해서 너한테 속상했고 뭐 해서 속상했고 뭐 해서 속상했다 그러는데 제가 왜 그때 말 안 했냐고. 아니 자신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난다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정리가 안 되면 얘기 못 해요. 상대방도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ENFJ하고 INFJ가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 ENFJ는 너 지금 얘기하자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바로 얘기해야 되고 빨리 풀어야지 많이 좋은데 INFJ는 생각할 시간 달라. 그래서 ENFJ는 못 참아요.
그럼 얘 좀 덜 급하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 되게 어찌 보면 뭐 급하다 안 급하다 따지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 좀 적어놔야지 이건. 근데 이거 너무 주관적으로 적는 것 같은데요. 아. 어, 친구랑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일단 자기 혼자 스스로 정리가 돼야 된다. 기다려주자. 아. 기다려주자. 아. INFJ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는 기다려주자가 무조건 1번 같았잖아. 네. 저희 둘째가 INFJ 성향이 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만약에 속상하잖아요. 자, 우리 딸 먼저 속상하지. 그러면 아빠가 너 생각할 시간을 얼마나 줄까? 한 시간. 한 시간 좀 자기 혼자 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아빠 나 왔어 이래요. 그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속상하냐. 어,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INFJ를 우리가 기다려준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 친구들이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상처를 덜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일단 자기 속상한 걸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원했던 답이 나왔습니다. 어, 좋은데,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네. 어, 이, 왜, 왜요? 선생님 성향이랑 INFJ가 좀 재밌는 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네. 자기 전에, 네. 선생님은 좀 미래지향적이라서 내일 뭐 할까 생각하는 반면에, INFJ는, 아, 나 오늘 뭐 잘못한 게 없나 반성하는 삶이에요. 아. 어, 그래서 그게 벌써 내가 어떤 상대방한테 얘기하기 전부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좀 상상을 많이 해요. 아. 그게 배려심이 너무 강한 거죠. 아. 아. 그래도, 재밌는, 네. 재밌는 실험 하잖아요. 이마 위에다가 대문자 1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대표적인 게 외향적인 이는 이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1을 딱 대문자 그리잖아요. 내가 바라보기 좋게 1을 그리는데. 당연하지. 그러니까 INFJ는 상대방이 바라보기 좋게 그려요. 어, 좀 그것도 있어요. 어, 너무 배려심이 강한데 그래도 적당히 이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면서 바로 연애로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자, 인프제가 연애를 할 때는 너무 상처받기 쉬운데요? 어, 우리 인프제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연애 상담 받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죠? 그죠? 상대방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우,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시너지도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어, 잘못 만났다가는 특히 수험생 때 잘못 만났다가는 특히 네 조심해라 뭐 이런 거죠. 아 우리 인프제 근데 저번에 얘기하셨을 때 네. 남편분이 인프제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아 저희 남편이 어, 어. 인 M 잠깐만요 적어놔요 EN 근데 어, 어. N I 어, I 맞아요 I로 바뀌었어요. 그죠 저희 남편은 I로 바뀌었어요. 너무 이가 세시니까 상대방이 아이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방, 제가 서방이라고 불러요. 서방 아니고 사실 스방 이렇게 부르는데 스방 나랑 살면서 어. 이가 아이로 바뀌었어 쭈쭈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 내가 살다 보니까 어. 너무 외향적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난 가족한테만 외향적으로 하고 어. 남한테는 아이로 살래 이런 인데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뭐 그 E가 I로 바뀐 건 연애 그 연애에 있어서보다는 그냥 살다 보니까 힘들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공감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공감하지 네, 않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나한테 먹힌 거야. 네. 다음에 한번 저희 가족 한번 네. 모이시죠.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인프제는 자 일단 결론이. 상담부터 네 바로 댓글 달아주셔야 됩니다겠죠. 나의 상대방이 누구다라고 어. 하면 제가 고사에 공부를 해서 아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러면 이거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요? 인프제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그 사람들이랑은 좀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 자기 주장이 강한 것에 대해서 충돌하기보다는요. 네. 그냥 수긍해서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어, 인프제이를 상대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하지 말라. 절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네, 안 쓰는데. 절대. 네, 그게 뭐냐면 강요하지 마라. 인프제에게? 네. 어... 자기만의 속도가 있고 자기만의 패턴이 있는데 그걸 너무 강요하면서 은근히 이런 사람도 많아요.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은근히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 그래서 인프제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프제이는 그 속도를 그냥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럼 저는 쌤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게 인프제랑
앰프제가 제일 안 맞는데요, 연애에 있어서는? 좀 그렇긴 하죠. 막 강요도 많이 하고, 네네. 뭐 그러니까. 근데 강요를 하더라도 이 앰프제 좀 강요 방식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임프제는 쌤 말씀 들으면 진짜 이게 저희 이제 저는 뭐 사실 조교들이 제일 친하니까 조교를 그죠? 떠올리면 조용조용해. 내 조교를 해라고 다른 조교가 꼬셨는데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왔어. 그래서 그렇지. 그냥 그러한 성격들이 있으니까 네, 연애할 때도 자 상담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 우리 벼락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자 임프제는 벼락치기를 일단 제이니까 좀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 있어서 NFJ가 네네.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느끼는데 그죠? 벼락치기는 NJ를 좀 보시지 않을까?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면 오 대박 대박 벼락치기에 있어서 선생님이 NJ를 보시니까 네네. NJ는 벼락치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용이하다. 네, 그죠. 네. 즐겁죠. 벼락치기가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지금 제가 네. 생각했을 때 MFJ를 안 들어보고 INFJ만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FJ 들으셔야 돼요. 네, MFJ 듣고 네. INFJ로 넘어오시면 또 재밌는데 네. 저 빠르게 요약을 한다면 네. 뭐 NJ인 학생은요. 어떻다고요? 벼락치기에 좀 능하죠? 능한데 국어나 수학 빼고 다른 벼락치기는 네, 잘 해주시면 그렇지. 되게 효과적인 학습 계획을 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벼락치기 해볼만 하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NJ가 들어가면 벼락치기도 미리 생각하고 있을 거야. 기술적으로 잘해요. 이 시간에 뭐 하고 이 시간에 맞아요, 뭐 하고 맞아요, 벼락치기 맞아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네 벼락치기 잘 적합합니다. 잘 적합하고요. 자 이제 아이가 네. 들어가니까 옷 스타일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번에 맞춰볼까요? 옷 스타일 I와 N을 아니 I와 F를 볼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개 다 보여요. 아, 네 개를 다 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옷 입는 스타일 한번 여쭤볼까요? 네 개를 다 본다. 네 개를 다 보긴 한데 네. 그 중심이 되는 게 보통 F. I와 E가 아니고요. 네. 저는 네. E는 다 저처럼 입는다고 네. 생각하고 I는 무채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향적이니까. 네. 그게 아니고 F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하고 I가 나뉘는 기준과 S, N 나뉘는 기준이 있는데 E하고 I는 에너지 방향 어디서 내가 에너지를 충전하느냐인데 외향적인 건 주위 환경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에너지 받죠? 칭찬에 약해요. 그래서. 근데 I형 같은 경우는요. 내면이에요. 나의 생각. 그런데 그걸 조금 나누는 기준이 바로 오늘의 감정 F예요. 아. 네. 그래서 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이 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밝은 색의 어떤 옷 스타일인데 좀 제가 한 번씩 되게 슬프다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 슬프다고 생각하는 게 I고 F인데 어두운 색 계통만 입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 I하고 F인데. 그럼 되게 마음에 좀 어두운 케이스가 실제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제가 상담할 때 어렵게 안 하거든요. 네. 한번 내 말대로 할 거냐 라고 하면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얘기하거든요. 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음 숙제는 노란색 위에 스웨터를 한번 입고 와볼래? 오 노란색 센데요? 그래서 오. 제가 그 옷 스타일 먼저 바꾸는 게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러면 자 이 임프제 학생들이 옷 스타일은 사실 좀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F가 있긴 한데 또 I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촥촥 한번 보시고 내가 농장 문 한번 열어봐요. 네. 전부 다 무채색이다. 바지도 무채색이다. 양말 또한 다 검정색 회색밖에 없다 라고 하면 좀 네 조금 기분을, 바꿀 필요는 있죠. 네. 좀 네. 바꾸면서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좀 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옷 스타일에서 맞아요. 이게 드러나는 게 이제 임프제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옷 스타일을 한번 기분 전환하면서 바꿔보시는 것도 네네. 어떨까라고 하면서 필기 스타일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필기 스타일. 제가 생각하는 임프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요? 네. 임프제. 일단 N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잘 들으면서 네. 척 잘 쓰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분필을 놓는 순간 또 J니까 얘는
같이 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막 남한테서 인정을 받으면서 내 필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기 때문에 좀 아닌가? 효율적으로 잘할 것 같아요. 가장 네. 필기를 효율적으로 잘해서 내가 내 필기 만족하고 있다면 끝까지 밀고 가라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ENFJ하고 INFJ 조금 뭐 나누라 얘기하면 네. 주위한테 인정받는 게 ENFJ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해석이 거의 ENFJ 해석이에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뭐 그래요? 그러니까 INFJ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어찌 보면 살짝 이게 회피 동기. 접근 동기란 게 있고 회피 동기가 있으면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네. 자, 접근 동기. 접근 동기는 쉽게 네.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너 시험 잘 치면 아빠가 너 좋아하는 무엇을 사줄게. 그걸 네. 위해서 하자. 접근 동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너 시험 못 치면 아빠한테 혼난다? 회피 동기예요. 네.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죠. 그렇다면 ENFJ 같은 경우는 접근 동기로 필기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좀 볼 수 있고 INFJ 같은 경우는 회피 동기죠. 누가 이걸 봤을 때 내가 뭐 혼나지 않게 아니면 내가 못했다라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그러면 네. 이해 안 되시죠? 네. 왜 그렇게 필기를 하지?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게 INFJ라고 무조건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게 INFJ라도 부모님의 양육 형태에 따라서 또 INFJ가 나왔지만 또 다른 형태로 해석돼요. 하나 일관되게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일관되게 표현하는 게 잘못된 방법이고요. 그러면 INFJ는 이제 만약에 필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업 시간에 필기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막 시간이 모자라거나 이럴 네. 일은 없죠? 조금은 ENFJ와 비교했을 때 좀 느리다라는 평가는 나와요. S가 없으니까 아니 또 다른 거예요. 수업만 듣다가 네. 잠시만요 이렇게 쓰고 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E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잖아요. 바로바로 네. 바로 얘기하다가 미안 실수 그때 나타나거든요. 발설하고 근데 아이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필기하는 경우도 뭐냐면 E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습득해서 선생님은 구조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INFJ 같은 경우는 벌써 이걸 머릿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다시 쓰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서 느리다라는 평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장점이 너무 큰 장점인데 주위에서 근데 또 문제가 주위에서 이걸 바로 낙인 효과라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건데 네. 너 느리다 계속 문제 삼죠. 네. 그럼 이 아이는 결국 그것이 낙인 찍히는 느낌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나쁘게 표현해서 안 좋은 경우도 많죠. 그럼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INFJ의 좀 괜찮은 공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인강이죠. 인강. 형강은 네. 학교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쌤 잠시만요 하고 이렇게 좀 느린 아이들은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필기를 좋아요. 하는데 인강을 듣는 아이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스탑하고 50분 강의를 자기가 2시간을 듣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2시간 동안 이제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된 후에 자기 자신이 필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이 이 INFJ에게는 필기를 좀 내가 하면서 특히 이렇게 뭐 암기 과목이나 구조화 시켜야 되는 과목을 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동의하실까요? 되게 동의하는데 여기서 더하기가 또 있어야 돼요. 네. 또 어떤 게요? 누군가 코치를 해줘야 돼요. 자기 시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ENFJ 같은 경우도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을 때 짜증 나잖아요. 네. 근데 INFJ 같은 경우는 멈추고 싶다 딱 멈추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네. 시간이 미뤄질 가능성이 ENFJ보다 더 커요. 네. 그럼 그때 스트레스도 받죠. 그래서 코치하는 거. 그것만 코치가 누군가 좀 있어야 네, 잘해 준다면. 그럼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네. 과학 공부에 있어서 인강을 들을 때 스탑하고 네. 필기를 하고 스탑을 하고 필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코치는 원래 그 인강의 러닝 타임이 있죠. 뭐 50분이면 네네. 50분. 절대 2시간만 안 넘으면 돼요. 저는 2시간만 넘지 않고 이해를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2시간이 넘어간다면 그냥 그 영상을 다시 보거나 혼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걸 다시 학습을 해야 되지. 2시간이 넘어가게 막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필기하는 시간과 인강을 듣는 시간 합쳐서 그냥 러닝 타임에 딱 두 배로 코치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난 코치했습니다. 또 하나 이건 힌트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그 제 수업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처럼 듣는 방법이 있어요. 오. 네. 오, 어떻게 해요? 온라인 강의에 학생들이 누구나 그렇잖아요. 집중이 떨어져요. 그 이건 뭘 것 같아요? 혼자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답을 안 해서. 그것도 맞아요. 또 뭐 있지? 티키타카 안 되는 거죠? 네, 티키타카.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범죄 심리학이라는 곳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학문이 행동 심리학인데 행동을 좀 바꾸면요, 내 마음도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면접관이 이런 실험이 있거든요. 면접관이 차가운 어떤 그 음료를 들고 있고 네. 면접을 하면요, 질문 자체가 대표적으로 좀 차가운 질문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근데 따뜻한 어떤 음료를 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질문하면 따뜻한 질문을 할 확률이 크거든요. 아. 이건 실험 자료도 나와 있어요. 인지심리학에서. 아. 그래서 먼저 우리 INFJ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응에 대한 리액션. 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 듣는 것도 우리가 집에 혼자 있으면요, 반응을 좀 해보세요. 아, 그렇군요. 아, 네, 맞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면 집중이 훨씬 더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인지하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거 저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인강을 들을 때 단 한 번도 대답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그렇죠. 아닌데. 혼자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집중력이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50분 강의에서.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축구나 농구나 등등 스포츠 게임 보면요,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스포츠 재미없거든요. 근데 꼭 보면 재밌게 본 사람들 이러잖아요. 그걸 리액션하면요, 내 마음 따라가요. 실제로 행동을 바꾸면 집중이 잘 된다. 네. 선생님, 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 한번 하실 거잖아요. 묻지 마세요. 아, 나는 요즘에 행동을 바꾸면서 내가 네. 정말 인간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가족들끼리 살면서 언니 나 이거 볼펜 좀 줘 그러면 이렇게 줬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막 쇼파에서 굴러다니고 있는데 언니 나 쿠션 좀 줘 그러면 뭐 이렇게 더 엄마랑 나랑 이런 것도 다 일상화가 됐어요. 근데 그 저희 이제 결혼하고 남편이랑 사는데 저희 남편이 되게 잘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여기 옆에 있는데 뭘 줘 그러면 약간 딱 던질거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오빠 이거 좀 줘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손에 쥐어주고 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 던지면 되지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몇 번을 그려보니까 이제 던지는 습관이 없어요 제가. 아, 그렇죠. 절대 맞아요. 던지는 습관이 없으니까 좀 그게 뭔가 약간 저는 말도 좀 세잖아요. 지금 현강에서는 사실 일부러 또 애들 웃기게 하려고 약간 막말도 하는데 비서가 조금 쓰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아, 쌤 얘기 듣고 나는 이제 안 던지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기업체 강의를 가면 네. 정장을 입어요. 네. 그럼 정장을 입은 순간부터 해서 내가 말하는 단어라든지 문장 자체가 되게 좀 차분하게 네. 라고 하고 되게 옷을 가볍게 입죠. 네. 그럼 되게 신랄하게 하죠. 네. 옷 스타일만 바꿔도 바꾼다는 거죠. 네, 행동을 바꾸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온라인 들으실 때 제발 속옷 말하네. 네.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네. 온라인 수업 들을 오프라인처럼 딱 이제 예쁘게 옷 입고 하시면 그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하고 네. 인프제는 누구에게 할 거 없이 집중 네. 이렇게 리액션을 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네.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우리는 이제 계획, 공부를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한다면, 뭐, 저희가 이제 MFJ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뭐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네. 이 MFJ의 공부하는 시간은, 저는 솔직히 계획, J 아니면 P, 뭐, 이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적당히 공부를 하고, F 역시 기분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기분 좋은 날은 좀 많이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F의 이 범위가 네. F인지, F 대 S 맞나요? 아니요, F 대 T. T. 네. 아는데 이게 헷갈렸어. 네. F랑 T랑 약간 반반 섞여 있는 아이들은 좀 잘 공부에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잘 흔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F의 비율이 높은 학생들은 좀 더 기분 좋을 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때 네. NFJ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든지 학습량을 늘린다라고 표현했고요. 네. NFJ 같은 경우는 F가 있는 경우는요. 네. 이걸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아까와 비슷한 건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것을 따로 이제 질문할 걸 빼놓으면 되는데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집중 형태가 나한테만 집중해요. 그래서 시간 가는 걸 모르죠. 네. 그래서 그곳에만 국한되다 보니 낭비되는 시간이 많을 수 있다는 거 특히 INFJ 같은 경우는 MFJ는 안 풀리죠. 답답해요. 빨리 물어봐야 되고 INFJ는 현재 내가 답답함도 있는데 이걸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에 모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1시간 정도 잡았다면 기분 좋을 땐 2시간 잡아요. 그 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된 시간이 늘어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학습 시간이 멈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인강을 들으면 Q&A에 질문을 바로 하든가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 그렇죠. 있으면 친구들한테 바로 물어보든가 네. 그 학습 계획을 잡고 네 이걸 돌이켜보면 되겠네요. 자 학습 계획이 내가 8시간이다 라고 친다면 내가 8시간 동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30분 이상 쓰면 안 된다고 그렇죠. 시간을 정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모르는 네. 거 무조건 바로 질문을 하고 네. 해결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짜야지 네네. 우리 학생들이 생각한 그 8시간의 순수 학습 시간이 공부 시간이 맞아요. 잡힌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 더 팁 드릴게요. 어차피 배려가 강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 하나 발생할 때마다 문제 내가 지금 상담하는 게 되게 또 힘들어요. 성향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질문 노트를 만드셔서 뭐 세 문제 아니면 다섯 문제가 채워지는 경우는 그때 내가 지금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미안함이 5분의 1로 줄어들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훨씬 나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애들한테 다섯 개 채워서 바로 질문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모르는 거 다섯 개 질문하고 네 뭐 그렇게 하는데 네. 네 괜찮은 것 같아. 정말 INFJ는 MFJ랑 다르네요. 천사예요 INFJ는. 일단 IF가 들어오면 일단 기본 천사예요. 천사. 아 우리 남편이 천사구나. 천사로 바뀌셨죠. 겁나 싸웠습니다. 네 우리 남편 뒷자리도 전화번호 천사인데 아이고. 자 그러면 네. 수면량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면량은 수면량은 정말 되게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INFJ에 대해서 수면량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집에서 아이가 집에서 에너지를 얻는 형태니까 그냥 수면량이 좀 많아야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까지는 드는데 네. 진짜 전문가적인 의견은요? 일단 INFJ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면량이 많아야 돼요. 맞죠. 네 봐요.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INFJ는 잡생각을 많이 하고 이걸 표출을 하기 때문에 쌓이는 게 없거든요. 근데 INFJ는 잡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쌓이죠. 그래서 머릿속에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좀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좀 잠을 좀 많이 자라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근데 수면량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해소 네. 도움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아이는 집에서 이제 혼자서 에너지를 얻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수면량은 뭐 이렇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네. 극 외향이잖아요. 네. 외향인 분들이 극 내향 아이한테 잔소리하는 패턴 중 하나가 네. 우리 아들 우리 딸 혹시 너 친구 없어? 맨날 집에서 뭐해? 맨날 방문 닫고 도대체 무슨 뭐 하거든요.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멍때리는 시간이 자기 지금 에너지를 지금 현재 충전하고 있는 시간, 자가 충전. 근데 외향적인 부모님은 막 같이 놀고 얘기도 하고 이게 에너지 충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또 스트레스 받지. 아니 우리 조교가 또 생각나. 우리 조교 중에 내향이 있는데 엄마가 극이래요. 엄마가 이제 애한테 나가 놀아라. 누가 막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 집에 없었어. 문 닫아놓고 밖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막 하고 뭐 할래 엄마 친구들 오는데 뭐 이렇게 칵테일 만들어줄래 이러면서 했는데 문 열어봤더니 애가 없었대. 그러니까 학부모 특강에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조금 제가 이거는 좀 나 이게 살짝 엄마들하고 네. 그 다음에 아빠들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패턴 달라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딱 눈을 보고 일로 와봐 그랬지 딱 그 얘기하는 패턴인데 엄마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단 막 얘기해요. 확인을 안 하고. 실제 제가 부모님 상담할 때 이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엄마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남성성이 있는 건가 봐.
제 딸 있으면 이리 와 보고 그리고 뽀로로에 미쳐 있어 지금 정말 뽀로로 뽀통령이라면 말이에요. 그럴 나라이죠. 저희 딸은 또 막 끌 때도 TV 끌 때도 제가 끄면 소리 지르니까 리모컨 주고 네가 꺼 네가 꺼 이러면 끄거든요. 그래서 남성성인 거죠. 남성성이기보다는 일단은 엔프제이의 아 그래요? 네. 네. 아 우리 인프제 얘기해야 돼요. 인프제로 오케이,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수면량도 받고 공부에 대해서 학습하는 학습 시간도 어차피 공부 계획이랑 학습량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께서 뭐 학습량에 대해서 인프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첨가를 하실 게 있으실까요? 엔프제도 엔프제이지만 더 감정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 인프제예요. 표현을 안 하니까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잡생각 있죠. 잡생각 계속 돌아요. 감정을 지닌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앉아 있으니까. 하지만은 머릿속에는 딴 생각 하는 게 많아요. 순공 시간이 현질 주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감정의 대표적인 게 대부분 스트레스 주는 게 인간관계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인간관계 조금 적절히 잘 하시고요. 저는 인프제는 그냥 하고 싶을 때 참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지 잡생각이 많이 친구들에게 상처도 덜 받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근데 IF는 그래도 사회화가 잘 되지 않을까요? 사회화 너무 잘 돼서 공감 배려 그럼 조금 사회화 덜 하세요. 네.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감 배려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다 혼자 지쳐서 잠시 타죠. 그래서 학습량에서도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같이 이제 당연하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학습에 대해서 이제 선호하는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이 선생님이 선호하는 수업의 형태는 인프제는 일단 말 거는 사람은 싫어할 것 같은데. 아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선 넘는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지. 네네. 어느 적당하게 선을 지킨 상대 말을 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오, 요것도 수업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르죠. 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선호하는 수업 형태. IF가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좀 재밌게 설명드리자면요. 네. 외로움을 잘 타요. 잘 탈 것 같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잘 타서 사교성에서도 먼저 다가가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네. 그럼 오잖아요. 근데 내가 안 가요. 근데 어느 집단에 가니까 아무도 나한테 먼저 안 오잖아요. 그럼 외로워지죠. 갑자기 EF로 바뀌어요. 살려고. 아, 살려고? 네, 그래서 IF 같은 선 넘지 않은 상태 얘기하면 되게 너무 괜찮게 그 IF가 발휘되는데 네. 그래서 선 넘는 건 강요거든요. 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떤 선생님들의 수업이 수업만 하는 사람들이 좀 맞을 거야 아니면 일단 재밌게 하는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F라서 그럴까요? N과 F가 들어왔죠. N, F 들어왔죠. 네. 네. 그 자신이 좀 자신을 웃게 만들어 주면 되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재미있는 수업을 좀 듣자. 네. 그래서 조금 이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자면 INFJ 학생들이 좀 있으면 네. 좀 재밌게 해주고 그리고 너가 얼마나 괜찮은지 긍정적인 표현 있잖아요. 해주면 좀 더 훨씬 이 아이들한테 나을 거라고 봐요. 긍정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하셔서 또 생각이 나는데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네. 저처럼 저는 이제 어떤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쓰냐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발 정말 어려워 이렇게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욕을 쓰잖아요. 아닌가? 저는 보통 정말 어려운 문제죠 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애들의 공감을 막 이끌어주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신발 정말 어려워 라고 나지 않겠죠. 더 실제 그 비속어를 쓰겠죠. 신발 신발입니다. 신발 네, 왜 이상하게 들리지? 너무 어려워!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 대상 자체가 지금 현재 사람이 아니라 네.
어떤 그런 형태라든지 자기 스스로한테 좀 장난치고 하는 건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욕설을 쓰는 선생님이 맞을까 맞지 않을까 이거를 이게 좀 궁금했어요. 너무 센 것만 아니면 돼요. 그 적당히. 네, 적당히. 저도 솔직히 오프라인 강의에서 욕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어. 아 저는 감정 표현을 할 때 비속어를 쓰면 너무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크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자지우지하지 않는다. 맞아요. 아 그러면 첫 수업을 들어갔어. 근데 이 선생님이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프제는? 보통 인프제가 수업이 안 맞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인신공격이라든지 너무 강요하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싫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웬만한 선생님들의 수업 형태는 다 맞다라는 거네요. 저는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생각의 차이, 생각의 해석이 다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어차피 너가 지금 현재 사람 관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나중에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살면서 저 남친을 만났고 뭐 여친을 만났는데 항상 배신당하고 친구 관계 배신당하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저는 좀 심하게 좀 세게 얘기할 때 필요하잖아요. 모든 문제 근원은 넌데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회피하고 저항하지 말고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무조건 회피하고 하지 말고 이런 성향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선생님 그 어제 훈련이죠.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선생님 어떻게 어차피 너가 고3이면 수능까지잖아요. 이미 너 제일 좋은 훈련 상대인 게 뭐냐면 유통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관계잖아요. 네. 되게 센 표현이다. 유통기한이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제가 기숙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인간관계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네가 지금 이제 5월달이면 수능 치기 전까지 한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유통기한 6개월 남았는 상태에서 네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어떻게 저항하고 하는 방법 배워라. 그래야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도록 네가 편한데 계속 회피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 뭐냐? 드라마가 생긴다. 계속 회피하려고만 한다. 숨지 마라. 네, 저도 학창시절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이걸 생각해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해 봤을 때 인프제가 천사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극단적인 성향의 강사님들인 학교쌤이 아니면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할 것 같으니까 1타 강사들 다 들어보고 뭐 아니면 유명한 쌤들도 다 들어보고 해서 그냥 자기랑 색깔 맞는 사람 찾기에는 인프제가 좀 많이 좀 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웬만한 선생님들 강의 다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네 한번 수업 다 들어보시고 메가스터디 쌤들 수업도 다 들어보시고 네 우리 선생님이 심리 수업도 들어보시고 뭐 이러면 지금 필수입니다. 네. 그러면 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프제 진로 전 네 뭘까요? 전문직. 전문직. 네 전문 예를 들어서 약사다. 그러면 말을 해야 될 때는 내 직업에 관련돼서 말을 네. 해야 되는 경우만 그걸 말하면 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교사다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또 어떤 전문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전문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디자인을 하든 뭐 건축 설계를 하든 그냥 자기 자신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하고 싶을 때 말해야 되고 필요할 때만 말하고. 그게 정확하세요. 제가 진로가 뭐 어떤 직업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기본 베이스를 말씀드리자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분리된 그런 직업이 제일 좋아요. 아 그냥 혼자와 함께. 그죠. 함께 있으면 길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네. 근데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정할 수 있다면 최고의 좋은 직업. 그래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전문가 형태도 괜찮고 뭐 약사 형태도 괜찮고 네 뭐 그런 형태가 좋죠. 참고로 저는 집에서 일하다가 누가 연락이 오면 달려 나오고 혼자와 함께가 없습니다. 네. 에너지를 뭐 사람들한테 얻으시니까. 저는 수업하고 나면 우리 학생들 귀를 다 빨아먹어서 너무 좋아요. 애들 이러고 가거든요. 저도 지금 귀 많이 빨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분리된 네. 그런 진로를. 네네. 근데 엠프제랑 좀 다르게 인프제는 그래서 진로 탐색에 대해서 네. 되게 많이 좀 길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미묘하게 복잡하죠. 되게 미묘하게 복잡하다. 이거 되게 네. 단순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엠프제 같은 경우는 뭐 상담사라든지 가르치는 직업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엠프제 같은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공간 어찌 보면 혼자 함께 분리될 수 있는 거, 그거 말씀드린 게 진짜 미묘해요. 왜냐면 엠프제에서 뭐 긍정적인 가치관, 부정적인 가치관 이것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양육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더 정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명료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아, 네. 인프제는 근데 사실 제가 봤던 인프제도 극단적인 인프제가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너무 선해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선해요. 제가 요거 촬영 끝나고 친한 내 친구들 중에서 천사 다 연락해서 너 인프제니? 라고 한번, 아니면 저기 인스타에 인프제 손들어 한번만 해봐야겠어. 아, 그냥 인프제 친구분이 계시다면 항상 고마워 한마디 하시면 되고요. 천사들한테 항상 네. 고마워. 그 자체만으로 되게 힐링돼요. 아, 우리 인프제 조교가 처음 일하러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중한 보물이 와줘서 고마워. 나 잘했죠?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과정 경험에 대해서 칭찬.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배려심이 많더라고요. 속정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조교를 처음 봐서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험에 대한 네. 실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네. 자, 인프제에 대한 시험의 실수?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프제가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 실수는요. 네. 너무 신중하게 고민해서 틀리는 경우죠. 그래서 뭐 인프제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처음 정했던 답이 정답일 확률이 큰 거죠. 네.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것이 맞나 그걸 틀어버려서 네. 고쳤다가 틀리는 케이스죠. 네. 아, 진짜 그것만 조심하면은 시험 네. 실수는 그렇게 네. 나타나지 않을 것 같네요. 우리 학생들. 제 상담 사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도 네. 너무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근데 질문을 쉬운 거는 안 하고 진짜 어려운 거? 완전 어려운 거 말고 애매한 것들을 다 잡아와서 쌤 이거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니까 완전 이과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차라리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는 것과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질문한 아이들은 차라리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은 전혀 안 해요. 해석의 방법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 것들을 그렇죠. 다 캐치해서 그거 다 모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잖아요. 네. 한 단계 넘어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신중하게 고민하지 말고요. 신중하게 고민할 거는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시험에 대한 것들은 그냥 수능적인 포인트에서 네.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더 고민하고 싶으면 대학교 가서.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고민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필요하죠. 같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석한다. 끝.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우리 인프제에 대한 최적의 학습 공간인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일단 뭐 조금 자기만의 공간? 그럼 폐쇄된 공간, 개방형 공간. 네,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걸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섞이지는 않지만 네네. 자기가 선호하는 형태는 폐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개방이 될 수도 네네. 있는데 자기만의 공간, 이런 애들은 그럼 집이 좋겠네요? 좀 더, 아니, 무조건 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주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제 구석자리 그 다음에 오픈된 이런 카페 형태가 아니라 조금 칸막이가 지금 현재 딱 내가 앉았을 때 여기까지 좀 높은 형태 이 반 형태는 애매해서 더 그래서 IF 애들이 보면 이 애매한 그 학원이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를 계속 있어요. 애매해서? 그래서 기지개 펼 때도 선생님만 다 보잖아요.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다 보죠. 우와 이러면서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편다고요? 아, 그럼 쌤 제가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이제 인프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앞줄부터 앉아야 잘 보이니까 네네. 이렇게 앞줄부터 애들이 앉는데 어쩌다가 이제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기둥 뒤나 네네. 구석에 앉아서 수업 듣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좀 와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은 오는 애도 있는데 남학생들은 자기 주장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싫은데요.
앞으로 와. 여기 다 비었잖아. 선생님 OMR도 못 나눠줘. 앞으로 와. 이러면 싫은데요. 이러면 제가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프제에게 스트레스인가요? 일단은 인프제 그게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쉽게 말씀할게요. 낯선 공간에 이 형이 들어가면 네. 본능적으로 앉는 구조가 좀 달라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낯선 공간, 낯선 사람 앞에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모습 보이는 걸 남들이 갑자기 나를 주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석자리 앉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 방향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에너지 방향을, 에너지 자체가 어떤 것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우스갯소리로 처음 만난 선생인데 네. 내 스타일이야. 앞에 앉아야. 근데 처음 만난 선생인데 뭐지 쟤는 뒤에 앉아야. 이해하시죠? 근데 F가 붙어요. 네. F가 붙으면 내 친구 가는 대로 가요. 이해하시죠?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구석자리 형태고 그런 애들한테 막 강요를 하면 안 되겠네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 생각엔 IT 같아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런데 싫은 건 딱 싫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IT는 근데 IF는 그 싫은데요? 이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오는구나. 에, 가기 싫으네.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가는 건데 배려. 네. 저는 똑같은 돈 내고 와서 왜 뒤에 앉아있어. 나 눈을 보면서 같이 수업해야지. 2주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넛지 효과라고 해서 네. 한 번에 강제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내 성향이 이건데. 그래서 조금씩 상대방 설득시키는 방법을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제 수업 때도 그런 애들도 이제 앞에 앉아요. 설득을 네. 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최적의 학습 공간은 뭐 수업할 때도 네. 그래도 앞에서 앉는 게 본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앉는 게 이런 애들 있어요. 뒤에서 절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뒤에서 절 보지 않을까요? 무서워하는데 저 갑자기 또 드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봤는데 야, 나는 고등학교 때 내가 졸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그러니까 뭐 쪽팔렸다 이런 말 쓰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난 맨날 저는 졸고 나서 안 좋은 척 이러면서 맨날 안 좋은 척하면 공부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 만나면 맨날 나 보면 이러면서 따라 말이야 잘 지냈어? 안 좋은 말이야 이러면서 맨날 따라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봤더니 혹시 내가 졸았다라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 했더니 딱 반이 손들어요. 근데 반은 그게 왜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인프제는 부끄러워하는 쪽이 부끄러워하는 쪽이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좀 네. 좀 내 또 꺼려할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인프제 학생들 조는 게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제가 살아보니까 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본전 찾으세요. 이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네. 부끄러워도 돼요. 다만 네. 존다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지금 이제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졸죠. 이 상태는 본인이 지금 현재 안 자려고 진짜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냥 아예 엎드려 자죠. 네. 상대방을 선생님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시간에 포기했다라는 그거는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좀 약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인프제는 엎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 최고! 네. 정말 강사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인프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변의 시선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를 네네. 마지막으로 인프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인프제는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주변의 시선, 아니 이게 주변의 제가 봤을 때 주변의 시선이 되게 사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MPJ. 네, 그건 MPJ인데 잘 보여야겠다. 인프제는 주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막 의도는 없을 것 같은데 얘들한테 밑보이지 말자. 네, 밑보이지 네네. 말자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네. 굳이 거절 안 해도 된다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고. 그죠.
주변의 시선을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라고 할까요? 덜 신경을 써라고 할까요? 우리 인프제에게는요? 아 이거 또 제 명언이 많아요. 제가 은근히. 아, 그렇죠 선생님. 심리 선생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네. 기본적으로 남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게 일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에요. 네. 우리 INFJ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시기 때문에 시선 신경 씁니다. 그런데 이걸 안 쓰겠다는 자체가 벌써 불가합니다.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시선을 신경 쓰는 게 본인의 본성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안 쓰겠다 자체가 벌써부터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라?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생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신경 쓰세요, 차라리. 뭐 교실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수업을 가장 열심히 잘 듣는 사람이 매력적일 테고 도서관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정말 끈질기게 오랫동안 앉아서 정말 효율적인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줄지 고민하신다면 이게 훨씬 더 나아요. 네, 우리 천사들 인프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네. 인프제는 제가 봤던 인프제도 사실 천사들이 많이 있어서 네, 주변의 시선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네. 어떨까 싶어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완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인프제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